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정원이 간만에 북적였답니다. 2020년 잊지 못할 해죠. 코로나로 저희 친정 큰언니 아들 제 처촉과 결혼 날짜가 몇번 바꿔졌는지 조카 결혼으로 친정 직계 형제들이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베큐 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저희가 이 집에 이사와 5년이 지났는데도 정원에서 이렇게 정원 식사를 막내 동생과 한건 처음입니다. 관혼상제의 혼 때문에 이렇게 1박을 저희 집에서 하게 되었네요. 젊은 신랑과 신부 모습은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전 아들 고생스럽게 키워보낸 저희 큰언니를 느리게 느리게 잡아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이야 부모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화면에서는 천천히 걸어가죠. 엄청 빨리 걸어가더라고요. 부모 세대가 이해 안 되어 또 마음 고생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터이겠고요. 저처럼, 우리 부부처럼요. 저는 아이들 걸어 나갈 때보다 이렇게 큰 언니가 걸어 나갈 때더 찡하더라고요. 아들 결혼시키는 마음이 어떨까요? 시원하다고는 하던데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뺏긴 기분, 그런 기분 아닐까요? 코로나로 마스크 풍경도 보게 되었습니다. 진 풍경이 아닐 수 없는데요. 조심, 조심, 조심. 부케꽃에서 나는 장미 냄새를 맡았어요. 우리 집에서 피는 그 장미향이 나더라고요. 오스틴? 정문 앞에 10주년 기념으로 저희 장미를 심었었거든요. 그 냄새하고 똑같았어요. 5월에도 10월에도 화려한 장미입니다. 전 이모 계열이라 한복을 입었어요. 우리 세 자매 예쁘게요. 머리도 시댁 형님이 연결해준 미용실에서 요즘 유행으로 자연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이모가 제일 예뻤다고 우리 조카가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시댁 형님이 한복 가게를 하셔서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입혀주셨습니다. 많은 색과 배치를 시켜보면서 고른 한복은 앞에서 계속 등장한 그 녀석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